더 빡세게 해라. 더 아까 하루라도 땡기자. 대표들이 하는 최악의 행위야. 아, 밥 먹을 사람 찾으면 아, 아무도 없어. 아니 제가 멀어서 딱이라기보다는 부르블린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2주년이죠? 아 네, 네, 원래 며칠이 딱 정확하게 2주년이 언제예요? 6월 27일이야 6월 27일에 정식 출범을 해서 2주년 특집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라비는 일단 대표니까 제외를 하고 부르블린 아티스트로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남는 순간 그때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공연했을 때는 진짜 뭔가 하나 된 느낌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치 공연할 때가 좀 약간 이렇게 하나 된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맞아요 진짜 다들 고생 충전된 느낌이지 그리고 또 뭔가 작업해서 무대 빨리 또 사고 싶고 그 어떤 곡 할 때가 그럼 제일 좋아요? 저는 아수라? 단체 곡이다 보니까 아수라나 패셔너블 이런 거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할 때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콜드웨이 좀 다른 생각인 거 같아요 저는 솔로 무대 할 때 그니까 라비 곡 중에 그 마지막에 딱 하는 그 웰마이 맞아 웰마이 그거 할 때가 뭔가 약간 뭔가 훈훈한 마무리? 그때가 이제 거의 엔딩곡 하나서 그걸 많이 했고 같이 이렇게 좀 뛰는 노래라서 팬들도 같이 뛰고 우리 아티스트들은 아 라비가 김원식 대표구나 약간 이런 거를 느꼈는지 뭐 로우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에어컨 이렇게 띄고 간다거나 틀어도 돼요? 틀어도 돼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 회사 들어오기 전에 같이 그 룩북 앨범 파티를 그 크게 했었어요 악소를 해서 공연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때 막 그때 내가 대표가 아니었어 그때 나 그루블린 없었는데 근데 그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데서 약간 면목을 봤죠 아 뭔가 통솔하는 사람이구나 콜드웨이는 저는 약간 매 순간 느껴요 매 순간 어, 야 좋다 너 그러니까 저는 뭐 음악적으로 막히거나 아니면 뭐 그 외적으로 좀 힘들거나 그럴 때 좀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매 순간 느끼는 거죠. 이게 오히려 골드베이가 되게 남의 말 안 들을 것 같고 자기를 믿을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오픈마인드. 고대들이 좋아. 고대들이 좋아. 이거 나가도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요? 오픈마인드로서 직원들 말에도 되게 귀 기울이고 나랑도 그렇고 다른 아티스트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 그래? 하면서 자기 의견 내기도 하지만 되게 귀담아 듣는 스타일. 아, 네. 나는 있어. 뭐? 내가 밥 먹을 사람 찾으면 아 맞아 아무도 없어 같이 아, 밥 먹을래? 왜 내가 갑자기 불편한가? 한번 자주 먹지 않아? 자주 먹지 이렇게 작업실에 다 같이 있다가 밥 먹을까가 아니라 갑자기 지 혼자 밥 먹고 싶을 때 밥 안 먹은 사람 밥 먹을 사람 이러잖아 어제도 약간 밤 11시인가 그쯤에 밥 먹을래? 이러고 전형적인 대표들이 하는 최악의 행위야 아. 그러니까 마치 우린 가족이다 우린 가족이야 이런 게 있지 아니 나 진짜 배고파서 나 혼자 먹기 싫으니까 스타 출신이라 그래 아, 그럼 라비는 2년 동안 이제 대표로서 딱 언제 제일 뿌듯했는지 이때 아니야? 사고 옮길 때? 아니 그때는 뿌듯보다는 아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 이번에 보이즈투맨 그거 좀 신기했죠 그거 대박이지 나 깜짝 놀랐어 아니 보이즈투맨을 그루블린에서 한다 그랬을 때 와 이거는 좀 쩐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 막 MP3 노래 8개 들어가고 이런 거 옛 거 막 들었을 때 그때 막 막 엔드 오브 더 로드랑 막 이거 엄청 열심히 들었었으니까 저도 좀 신기해요 이렇게 된 게 물론 막 이게 뭔가 내 능력 때문에 됐다기보단 좀 뭔가 상황과 이런 것들이 예, 좀 신기하긴 하죠 뭔가 예, 그래서 좀 최근에 또 오 이런 일이 좀 놀랍다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걸로 인해서 회사의 위상이 좀 더 올라가지 않았나 보시기에 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는 근데 뭐 느낌은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뭐 언제 좀 제일 뿌듯했어요? 1박 2일 합류했을 때? 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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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그때 다행이다. 문 닫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근데 그게 또 있었죠. 지금 되게 좀 시스템이 짜여진 채로 열심히 다들 앨범 만들고 회의도 계속 하고 이렇게 되게 직원들도 계속 뭔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회사가. 회사답게. 네 회사가 이제 회사답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나도 항상 이렇게 애들 회의랑 이렇게 다 하지만 이럴 때 딱 뭔가 이 회사가 지금 살아 있구나. 하고 회사가 있구나.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아, 뭔가 추구하고 있구나 이때 딱 나는 제일 뿌듯해 각자 어쨌든 2년 동안 합계했는데 각각한테 고마웠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콜드웨이도 뭐 시도한테 고마웠던 적이 있고 일단 라비한테는 계속 고마운 상태고
처음 시작부터 왜냐면 저를 그러니까 구해준 그치, 이렇게 꺼내준 거예요. 네, 꺼집어내준 역할을 해줬다 보니까 인섭이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많이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왕래가 생각보다 바로 옆방인데 자주 못 보고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데 그랬어? 그래? 너네 소원해졌어? 너희 멀어졌구나. 아니 그거 멀어졌다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은 걔는 콜드베이 와가지고 아씨 시도 있네. 에이씨 가 가서 걸어야겠다. 들어와야 돼. 아 신발 벗고 들어와 줄래? 이런다니까 와. 여기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면. 아 근데 있어요 저 콜드베이가 한번 제가 앨범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한 적 있었는데 좀 들어봐 줄 수 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가 그래 들어보자 하고 대충 듣다가 괜찮은데 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막 레퍼런스도 알려주고 좀 고마웠어. 진짜? 되게 의외였죠. 콜드베이는 그러면? 저는 일단 시도한테는 저도 되게 많이 옆방이니까 이렇게 막혔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 왜냐면은 시도가 또 잘하니까 워낙 잘하니까 물어보면은 풀리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 방향성을 알려줘서 도움은 되는데 뭔가 왜냐면 스타일이 다르니까 또 서로 뭐 힘든 거 있으면은 왜냐면 우리는 같이 이제 했으니까 그치. 어느 정도 비슷한 입장이니까 맞아. 더 통하는 얘기가 그러네 많죠. 그래서 그치. 그 부분에서 서로 사실 이 둘은 기성 아티스트가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그쵸. 지금 뭐 나플라나 뭐 이제 앞으로 같이 하게 될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기성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 둘이 좀 더 돈독함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특별한 게 있죠. 그리고 회사가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둘이 더 결속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오늘 아니면 못해. 가능할 때 얘기해야 되고. 너 밥 먹자고 하지 마. 뭐 이거 봐. 여기서 얘기하라고요? 여기 너무 좀, 대놓고. 이거는 좀 근데 솔직히 진짜 나 안 듣고 있을게. 그러니까 딱히 막 저는 왜냐면 솔직한 편이라서 그런 거 생기면은 얘기 찾아가서 얘기해요. 바로 다 말해. 네, 맞아요. 그냥 그때 근데 그걸 또 해결을 바로 해줘요. 그게 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에 필요한 액션을 해주고 바로 해줘요. 되게 추진력이 빨라서. 나는 솔직하게 둘 다 지금 많이 좋아져서 잘 하는데. 그냥 내 바람은 가수로서 혹은 뭐 래퍼로서 음악인으로서 성공하려면 더 그거에 부합하는 스스로 아 난 성공할 만해 그러니까 자격이 포기하는 있어. 부분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 진짜 여기에 쏟았어 라는 느낌이 들 만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는 느낌이 있죠. 좀 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지금 계속 보여줘. 그렇죠. 약간 더 빡세게 해라. 더 약간 하루라도 땡기자. 이런 느낌이죠. 아 우리 회사로 이 아티스트를 꼭 데려오고 싶다. 저 근데 예전에 얘기했는데 조승현 씨 그분 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 저도 팬이어서 보여지는 그 에너지가 좋아서 뭔가 오면은 저도 뭔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나도 그거 하려 했는데 왜냐면 저는 원래 팬심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왜냐면 되게 이렇게 솔로로 이렇게 하시면서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막 스타일도 그렇고 음악 스타일이나 되게 그래서 좀 참고 좀 해봐야겠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라비는? 아 근데 사실은 뭐 기성 아티스트를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지 왜냐면 회사가 있는 사람 회사도 있고 아 그러네. 하다 보니까 누구? 아니 어차피 시원하다. 그냥 좋겠다지. 네가 그치. 제가 가서 뭐 DM 보내주고 오늘 데꼬올 거예요 뭐 이건 아니잖아. 그냥 이 아티스트가 뭐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쿡이 너무 좋아합니다. 쿡이? 네, 쿡이 너무 좋아해요. 쿡이 저도 좋아해요. 쿡이가 너무 잘하고 톤도 일단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또 친구고 편하기도 하고 네. 그루블린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뒤에 이렇게 상장에서 판매하기 상장에서 넘기기 아니 사람들이 충분히 그루블린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성과가 있어도 지금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아까 봤던 그 직원들과 이 일원이 다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일원들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렇죠. 욕심이죠. 역시 퇴사를 막는 건 욕심이다. 1년 뒤에 어쨌든 각자의 영역을 좀 많이 키우고 그리고 나서 서로 뭉쳤을 때 좀 더 각자 뭔가 시너지가 나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
레올드 콜드베인은 유튜브는 진짜 꼭 해야 될 것 같아. 텅이 없는 말투인데. 맞아. 되게 꽂혀. 자, 오늘 미분 조금 해볼게요. 공부. 이거를 모르지? 뭐 이런 거. 과외할 때도 한번 그런 적 있거든. 아, 이거 왜 못 풀지? 야, 이거 이게 안 돼? 되게 재수 없는데 고3 수험생들이랑 학생들이 되게 보는 거야. 콜드베이가 과외해주는. 저는 1년 뒤에 그 아티스트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쪽 영역에서는 이렇게 막 막 움직이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원식이는 멀리서 좀 쉬면서 이제 좀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워낙 CEO로서도 해야 되고 대표로서도 그리고 아티스트로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쉬는 걸 못 봤어요. 얘 못 쉬지 지금 4억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얘 쉬면 안 돼 지금. 그러네. 작업이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영광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얘.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에어컨비 내야 되고 샤워바닥 이거 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막 배달 음식 쌓여있는 거 보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 7만원 더 벌어야 돼. 사업하고. 자, 2주년 동안 어쨌든 사랑해주신 또 그룹블리 또 팬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회사 처음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꿈인지 망상인지가 되게 헷갈렸었어요. 형체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이 헷갈렸고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움도 많았는데 그래도 2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회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티스트들도 계속 꿈꾸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랑 직원분들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 감사하고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그룹블링이 더 잘 돼서 진짜 이 사업도 너무 좋지만 또 더 큰 사업으로 가고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2주년 감사합니다, 여러분.